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도입됐던 종이 빨대.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는 받았으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눅눅해져서 장시간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또 다른 제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대체품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전 지구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플라스틱 빨대를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 빨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 나무 빨대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찬호 대표. 그는 초창기 원목 제품의 개발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해왔다. 그러나 가구나 의료기기 이외에 목재를 이용해서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구상하다가 나무 빨대를 생각해냈고 마침내 이를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장점과 편리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를 대체할 다른 소재의 빨대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종이 빨대지만 장시간 수분에 닿게 되면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빨대의 편의성과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나무 빨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종이 빨대지만 일부는 표백제를 사용한다거나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유해 접착제가 사용되는 등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들은 원목을 다루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나무 빨대를 개발해 사람의 입에 넣어도 안전하도록 만들었다. 원목을 가공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내던 기술력으로 저희는 나무를 0.25mm 두께로 얇게 슬라이스한 후에 말아서 빨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가진 편의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수분에 장시간 닿아도 쉽게 흐물거리지 않아 내구성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한 소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나무를 사용하시나요? 주로 사용되는 나무는 시프러스, 즉 소나무입니다.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나무의 친환경성을 살리면서 저렴한 단가로 제작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편백나무, 단풍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등 거의 대부분 나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이 달라서 디자인적 요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나무 빨대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목을 가지고 욕조, 침대 등의 가구와 온열 의자 같은 의료기기들을 제작해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나무에 대해서는 이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그래서 이들은 수없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무로 빨대를 만드는 기업들이 기존에 없었던 탓에 생산 설비부터 그에 최적화되도록 변경하거나 새로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빨대만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기를 개발하려면 그만큼 나무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나무를 슬라이스해서 빨대 형태로 동그랗게 말기 위해서는 각 나무의 습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정한 습도를 적용해야 나무가 부서지지 않고 잘 말립니다. 그리고 접착제가 부착되는 부분은 넓이와 사용하는 친환경 접착제 또한 잘 선정해야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으려면 후처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고품질의 나무 빨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계를 개발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나무 빨대다 보니 상용화는 아직 초창기 상태. 하지만 국내를 넘어 일본 등의 해외에도 이들의 제품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저희 나무 빨대는 생분해성으로 빠르게 생물 분해되어 자연 친화적입니다. 게다가 원하는 장소에 어울릴 수 있는 자연적인 컬러를 구현하거나 로고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한약재로도 사용될 만큼 나무마다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피톤치드, 사포닌 등 각 나무의 효능을 제대로 살려 빨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의료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꾸준히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로 시작해 종이 빨대를 거쳐 이들의 나무 빨대로. 인류와 자연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아직 국내 시장에서 나무 빨대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 만큼 저희는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을 해나갈 것이며 더불어 활발한 마케팅을 펼쳐서 나무 빨대의 사용률을 증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와도 연계해 나무 빨대를 더욱 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후 우리 나무 빨대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며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하고 명실상부 환경을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되 우리 일상에서의 편리함도 놓치지 말자는 일념으로 개발되는 이들의 나무 빨대가 다양한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